여기 보통 이제 대중들이 많이 쓰는 게 무언가 체질이란 것이 어떤 특징이겠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겠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체질 개선이란 말도 있고 어렸을 때는 빼빼 마른 체질이다가 나이가 먹으니까 뚱뚱해져. 그러니까 체질이 변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뭐 대강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동무 이재마 선생님께서 주창하신 사상 체질에 대한 것이 많이 그거 이제 정부에서 한 20년 전에 적극적으로 많이 언론에 많이 알렸어요. 네, 그래서 사상 이야기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런 이제 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상의학을 홍보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렇고요. 그래 이제 체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실은 쓰는 사람마다 개념이 달라. 체질 쓰는데 이건 한자인데요. 앞에 걸 무슨 자? 몸, 체, 뒷자는 바탕, 질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한의학에서는 한의학의 역사에서 체질이란 말은 그렇게 널리 쓰이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질이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개인의 여러 가지 특징을 지칭하는 용어로 체질이 쓰인 적은 거의 없었단 말이죠. 한의학의 모든 문헌들이나 이런데.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한번 체질이 어떻게 한의학 책들에서 검색되고 있나 봤더니 유완소라는 의학자가 있었는데 유완소라는 사람이 1100년, 1110년에서 1200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책에 요런 구절이 나와요. 체질 본허. 이게 아니라 체질이 본디 허약하여 이런 뜻이에요. 체질이 본디 허약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이 본디 허해서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또 위역림이란 분이 1328년, 1337년에 편찬한 세의 득효방이라는 처방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원기허즉 체질겁약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 원기허즉 체질겁약.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원기가 허하면 체질이 약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것도 그런 위에 거랑 비슷한 뜻이고요. 그리고 청나라 때 섭계라는 분이 이 임증진화의안이라는 여러 의사들의 이제 그 의사들의 차트, 진료 차트, 일종의 진료 차트, 의안이라는 것이 진료 차트인데 그걸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이제 여기 개인이 나타내는 병리적 특징과 연관해서 체질을 처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지금 우리가 체질이란 말을 의학적으로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제일 먼저 쓴 사람은 이분이란 말이죠. 여기 보면 양허체질, 음허체질, 뭐 이렇게 목화체질 이렇게 각 체질별로 이름을 정해가지고 쓰는 걸 처음, 그러니까 1600년대쯤 해서 이분이 처음 말씀하셨는데 사실 체질이란 체질이란 한자 용어를 만든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일본이 뭐 했죠? 무슨 유신했죠? 일본이 근대 명치 유신했죠? 메이지 유신했죠? 그리고 일본이 자신들의 이제 에그 개방하면서 제일 가까웠던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일본이. 그래서 일본의 젊은 그 학생들을 유럽에 많이 유학을 먼저 보냈어요. 유학을 보내가지고 네덜란드도 보내고 독일에도 보내고 여러 프랑스에도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들어온 학생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제일 중점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서적 번역이에요. 서적 번역. 그러니까 서적 번역을 정부에서 번역국이라는 아주 공식적인 관청을 만들어가지고 유럽의 책들을 그러니까 유럽의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과학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제, 인문학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번역 작업을 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의학 서적을 번역하게 됐단 말이에요. 의학 서적을 번역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았는데, 전염병을 앓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증상이 똑같지 않고 증상이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열이 하루 이틀 나다가 그만 열이 식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3, 4일 난다든지, 어떤 사람은 열이 안 나고 오한만 계속 난다든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전염병이, 동일한 전염병인데 병을 앓는 상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병상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병이 나타내는 병상이 달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과연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문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문적인 서적들은 다 한자를 사용해서 표기하거든요. 그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가 보건데, 아,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요런 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을까를 고민한 거죠, 번역하는 사람이.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를 무언가 사람마다 무언가 특징들이 있는 것 때문에 달라지겠구나 하고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체질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 동일한 전염병이 도는데, 동일한 전염병이 사람마다 증상이 다른 이유를 궁리해 보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사람마다 아마도 체질이 달라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체질이란 말을 일본에 번역하는 사람이 처음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때 만약에 1600년경에 섭계가 요런 것들, 요런 용어를 만들어 놓았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이 번역자가, 의학 번역자가 이것을 접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중국 서적을. 그러니까 이때는 1800년대 때니까 한 200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일본 사람들은 중국 책들을 많이 가져다가 자기들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번역자가 완전히 체질이란 말을 완전히 최초로 만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책에서 이 체질이란 용어를 다 가져다가 자신이 필요에 의해서 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의 이제 문물들이 자연스럽게 한반도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에 구한말에 해강 최환기라는 분이 있었죠. 해강 최환기. 180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877년까지 살았던 분인데요. 이분은 자기 부모는 아주 가난했어요. 근데 어떻게 큰 집에 양자로 가게 될까요? 옛날에는 왜 양자로 갔을까요? 예, 큰 집에 양자가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작은 집 아들을 양자로 보냈죠. 그래서 이제 큰 집에 양자로 가는데, 큰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근데 또 아주 아주 운 좋게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도록 책만 산 거예요. 해강이란 분은 평생도록 책을 샀는데, 국내에 나오는 책 말고 사람을 저기 싱가포르까지 보내가지고 책을 살 정도로 책에 아주 광적으로 책을 모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마당에다가 망원경 설치해놓고 천문관측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시대를 앞서서 사는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해봤는데 나중에 쫄딱 망했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다책 샀는데, 책 사고 신기한 물건 사들이는데 그냥 다 써버려가지고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평생을 하여튼 그렇게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써서 책을 남겼어요. 신기천험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이거는 무슨 책인가 하면, 양방 의학 지식,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 이제 양방 문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청나라 사람들이 한자로 양방 이제 의학 지식들을 번역해 놓은 책이 있었거든요. 그걸 또다 갖다 보면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양방 의학 지식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의학에 대한 얘기를 쓴 거예요, 이분이. 예, 신기천엄이라는 책에. 거기다가 이제 이 해강 선생이 체질 소허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예, 체질이 본디 허약하여 이런 말 남겨놓은 거죠. 체질 소허 이렇게. 그리고 이분하고 거의 동시대예요. 동문 선생님하고. 그뭐 이분이 조금 늦게 타연하긴 했지만 하여튼 동시대인데, 예, 동문 선생님은 1837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0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64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사실은 사상의학을 만들긴 했지만 이 동문 선생님은 체질이란 말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체질을 사상의학이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예, 그러니까 동의수쇄보원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190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1894년에 서울에서 1차로 원고를 완성했어요. 이 동의수쇄본 원고를 1차로 완성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 고향이 함흥이에요.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이제 원고를 이제 1900년 돌아가실 때까지 원고를 다시 손질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 생각한 부분을 고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1900년까지 작업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개인이 책을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다책 냈어요, 옛날에는? 책 어떻게 냈어요? 책을 내려면 여러 사람한테 퍼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찍어야 되잖아요. 찍어야 되지. 그럼 뭐가 있었어요? 출판해야 되죠. 그럼 뭐가요? 활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궁에서 임금이 필요한 책들은 금속 활자로 찍을 수 있죠. 금속 활자가 우리 한민족이 그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 만든 민족이잖아요. 예. 금속 활자로 만들어 있고 또 나무 활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목활자도 있지만 이분은 동문 선생님은 그냥 개인이에요. 개인, 정부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무슨 그런 이 활자들도 없고 돈이 굉장히, 개인이 책을 펴낼 때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또 제일 출판하려고 하는데 제일 돈이 적게 드는 게 뭐냐면 깎는 거예요. 이걸 다 원고를, 예? 종이에 써가지고 목판.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각하듯이 조각할 때 목판 인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동문 선생님이 1900년에 돌아가신 다음에 동문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책을 찍어야 되니까 계를 만들었어요. 돈을 모으려고 계를 만들었는데 계 이름이 율동계예요. 율동계. 왜 율동계냐면 동문 선생님이 사시던 마을이 함흥의 율동이란 곳이에요. 율동. 그래서 율동계를 만들어서 제자들이 율동계를 만들어서 이 동의수쇄본을 목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최초로 출판한 게 1901년이에요. 동의수쇄본을 출판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린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01년에 이제 동의수쇄본이 출판되고 나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한반도에 많이 퍼지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기하고, 그러니까 사상의학적 지식이 한반도에 퍼지던 시기하고, 일본 일제가 우리나라를 콱 먹어가지고 일본 문물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시기가 묘하게 겹친단 말이죠. 겹쳐.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상의학적 지식이 쌓여가는 시기에 체질이란 말이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때 이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체질이란 말 써먹었단 말이에요. 예. 나는 허약 체질이야. 나는 뭐 비타민 A 먹으면 좋은 체질이야. 나는 뭐뭔 체질이야.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체질 개선이란 말이 또 쓰이기 시작했어요. 체질 개선. 요즘 뭐 기업체에서도 많이 그런 말 쓰잖아요. 체질을 개선시켜야 돼. 우리 조직의 체질을 개선시켜야 돼. 그러니까 뭐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요거 사상의학하고 체질하고
이게 같이 쓰면 좋겠다. 사상하는 사람들이, 사상하는 사람들이 사상의학 지식을 이제 대중들한테 전달하고 싶은데, 마땅한 용어가 없던 차에 체질이란 말이 막 이제 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니까, 아, 체질이란 말을 갖다가 우리 지식을 같이 전달해서 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사상의학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1920년대부터 사상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글에다가 체질이란 말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상의학은 체질을 보는 학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고, 이제 또, 그리고 그때 일본에서 뭐가 또 들어왔냐면, 인류의 혈액형이 발견된 거는 1901년 칼 란트 슈나이더라는 분이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BO식 혈액형, ABO식 혈액형을 이분이 1901년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동무이재만 선생님이 이거 발표한 때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혈액형이 들어온 거를 가지고 누가 얘기했냐면 길촌 주기 이 사람이 일본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네. 제가 일본어가 짧아가지고 이 사람이 1927년에 혈액형 성격학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거 맨날 방송만 틀면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뭐, 예? 쟤는 A형이야. 쟤는 A형 남자야. 뭐, 나는 O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거를 발표한 분이 1927년도 발표했는데, 근데 이 사실은 이게 맞지 않는 얘기인데 표본 자체가 작거든요. 논문을 발표했는데 표본이 300표본밖에 안 돼. 300건 수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잘 먹히게 생겨 먹었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게 이제 또 혈액형 가지고 성격을 보는 게또 같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로. 그걸 따라서 일본이 문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또 여기 이제 또요 어떤 분이 등장하면 이의로라는 분이 또 등장해. 이의로. 이의로 선생님 성함 들어보신 분. 이의로. 이분은 이제 그 평소에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그 10대 시절에 사상의학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게 됐거든요. 감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분을 스승으로 모셨어. 예. 그분이 이제 이효로 선생님의 스승이 최승달이라는 분인데 최승달. 그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효로 선생이 그 대학 갈 나이가 됐는데 최승달 선생이 너는 경성 약전을 가라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약사가 된 거예요, 약사.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그 서양의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혈액형을 접하게 되고 또 본디 자기가 꿈꿨던 학문이 사상의학이기 때문에 아 혈액형도 네 개고 사상의학도 네 개니까 요거 두 개가 먼저 연관 있지 않을까 하고 자기 동기생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아 혈액형하고 사상하고 맞는다는 것을 맞는다고 판단해서 이제 일간지에다 막 이제 기고문을 하고 기고를 하고 그래서 그 사상의학하고 혈액형 짬뽕 해가지고 나오는 모든 문헌들의 할아버지는 이효로 선생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분이기도 하죠, 사실은. 사상의학계에 말이 기여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실은 혈액형하고 이 체질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네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나중에 고백하셨어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거든요. 이효로 선생님이.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뒤늦게 동양학을 공부해서 나중에는 동양철학 교수님이 돼요. 약사 출신인데, 예, 동양철학 교수님이 됐고, 그 다산정약용의 전문가예요. 예, 이효로 선생님이 전남대에서 재직하고 계셨었고, 하여튼 그런 분이고, 이제 동의수세본을 번역하는 작업에 참여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나중에는 상당히 많은 이제 기여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그리고 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 사체질과 관련해가지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사체질과 관련돼서 나오는 혈액형 정보는 이효로 선생님이 하신 거다. 그런데 이 동무 이재만 선생님은 본인이 태양인인데요. 동무 선생님은 본인이
본인이 태양인인데 그 이제 사상의학을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본인의 병 때문이었어요. 본인의 병이 늘 토하는 병이에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아주 고질병이 토하는 병인데 그걸 연구하다가 원래는 의학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분인데 의학 서적을 찾기 시작한 거죠. 찾다가 자신의 병을 설명하는 문헌이 없어. 어디에도 의학 서적 어디에도 자신의 병을 설명하는 문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궁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인가 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 평범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 하는 의문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하던 중에 이제 이따 이제 다시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런 사람 사이의 다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네 가지 모든 것이 사람의 몸만 내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수로 바라보는 이론을 만든 거예요. 뭐든지 다네 개로 모든 걸다네 개로 네 개로 사회 현상도 내수로 보고 모든 걸다 내수로 보는 그러니까 그 사상 의학 이면서 사상론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출생 일화가 있는데, 요거 얘기하고 이제 출생 일화가 있어요. 이제 이재만 선생님은 이제 그 본처에 나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반호라는 분인데, 이반호라는 분은 굉장히 이 함흥 지역에서 한량이었대요. 그러니까 동무 이재마의 할아버지는 굉장히 학식이 높으신 분이고 함흥일 때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제자들도 많이 길러내신 분인데 그 아드님은 좀 한량이었나 봐요. 그 공부에 뜻이 없고 그래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술 먹고 들어오는 길에 집에 들어갈 시간을 놓쳤어. 자기가 이반호란 분이 집에 들어갈 시간을 놓쳐가지고 주막집 옛날에 이제 주막집에 들어간 거예요. 주모가 이제 늘 알잖아요. 저분이에요. 이시댁 그분이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그 주모한테 이제 나 여기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했는데 주모가 기회는 있대다 이래가지고 자기 딸이 있잖아. 아주 박색이 뭔지 알죠? 박색인 딸이 있었는데 집어넣은 거야. 이반호 양반 박색 딸이 그 집어넣었어. 그리고 이제 그 이반호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 자기 집 가버렸거든요. 그 이제 10달 후에 이제 이재만 할아버지가 이제 사랑방에서 낮잠을 주무시는데 꿈을 꾼 거죠. 꿈에 이제 제주도에서 누가 말을 보냈다면서 제주도에서 말을 보냈다고. 예. 꿈속에 그런 이제 말이 이제 자기 마당으로 딱 들어왔는데 말이 너무 멋진 거예요. 뭐 멋져. 그래 이제 딱 잠을 어떻게 깼냐면 갑자기 막 대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난 거지. 그래서 딱 깼어. 그래서 뭐냐고 왁자지껄해가지고 나가보니까 어떤 여인네가 애를 안고 온 거죠. 이 애가 대개 아드님이라고, 대개 손자라고 안고 왔어. 근데 이 양반이 이거 뭐 근본도 없는 이 애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막 이제 막 옥신각신 했을 거 아니에요. 이재만 할아버지가 자기 꿈이 생각난 거지. 아, 이는 아주 범상치 않은 애가 될 거가 그래서 이름을 제주도에서 말이라고 제 말하고 지어가지고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냥 앉혀놓고 앉혔어요. 그러니까 이재마의 최초 스승은 자기 할아버지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1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정실 자식들도 다 있는데 이거는 서자잖아 서자. 예, 근본도 없는 주막집. 근본도 없는 자기는 그러니까 그 자기 어머니가 아무리 뭐 보살펴줬다 하지만 자신이 너무 자신의 신세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집을 나와버렸어. 10대 중반에. 그래서 이제 세상을 구경을 막 이제 산천을 떠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책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 조선팔도에 학문 한다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더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신문물 전신주 쓴거 이런 거. 전신주 그때는 전신주가 전기 그러니까 전신이나 전신주가 아주 이 새로운 물물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10대 후반을 떠돌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자신의 병을 완전히 고치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신 편이죠. 64세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때 시기로 보면 뭐 하여튼 뭐 평균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의학에서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제 좀 아까 좀 이따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의학이 되려면 뭐가 먼저 되어야 되냐면 의학이 성립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생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독자적인 생리. 예? 만약에 사상의학이라면 내 체질에 각각의 생리가 다 별도로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생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병리가 있어야 되죠. 네 가지 다 다른 병리가 있어야 되죠. 병리가 있었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진단이 있어야 되죠. 진단. 진단한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치료가 있어야 되죠. 그럼 새로운 의학체계라는 걸 이게 성립하려면 이게 생리, 병리, 진단, 치료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온전하게 최초로 성립한 것이 동의수세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학문이고,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세계 그 어느 지역도 아니고 우리 한반도에서 성립했다는 게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예.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목소리) 뭐 여기 이제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들도 뭐 있으실 텐데 제가 뭐잘 모르고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대략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제 로마 사람들한테 이제 핍박을 받아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몇명 있었죠? 12명 제자 있었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인물이 한명 있어요. 특별한 인물. 사도 바울이라고.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기 전에는 뭐였어? 예, 그 사울일 때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 뭐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네네. 그리고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그 사울 바, 바울이기 전에 사울일 때 어디를 가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가는 노상에서 뭔 일을 겪었어요? 네네. 회장님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타났어? 누가 나타났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려졌어요?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네, 아주 잘 가르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잘 그런 거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할때꼭 아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자신의 이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저의 이제 견해요. 예? 바울이 다른 12명의 제자들과 다른 가장 큰 콤플렉스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콤플렉스란 말이죠. 콤플렉스 맞죠? 자기가 그 어떤 그런 예수님과 관련한 일을 하려면 뭔가 자기에게도 명분이 필요하죠. 네, 명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뭐그 기독교계에 계신 분들한테 저기 몰매 맞을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저의 견해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이 기독교가 지금 온 인류의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종교가 된 거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힘이거든요. 신약성경에 많은 부분을 그분이 보낸 편지로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초기 기독교가 종교로 이 체계를 잡는 모든 기본적인 규칙 같은 걸다 만드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이탈리아 반도 아래쪽에 있던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 이쪽 부분에서 활동했어요. 그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줬고, 얘기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직접 간 사람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로 직접 가서, 그때는 이제 로마가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를 계속 핍박했죠.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서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서 이제 종교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자신도 순교를 당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가 그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어느 황제가 공인했을까? 어느 황제가 공인했죠? 기독교 공인은? 그건 또 모르시나 보다. 네.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네요. 누가 공인했는지.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중심이 이탈리아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반도가 대륙과 이어주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그 당시에 로마가 거의 전 유럽뿐만 아니라 여기 서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뭐 아라비아라고 하고 있던, 그리고 북쪽 아프리카까지 모든 지역을 다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면서 기독교가 아주 로마의 이 세력권에서 계속 전파돼 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영국까지 갔어요. 영국까지 가서 영국에서 이제 영국은 또 기독교를 좀 다르게 자기들 방식대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어디로 갔어요? 여기서 청교도들이 어디로 이제 넘어갔어요? 네, 신세계 신대륙으로 넘어갔죠. 아메리카로. 네. 아메리카로 갔어요. 근데 이제 미국 기독교의 이제 큰뭐 세력이라고 하면 이제 장로회가 있는데, 장로회 북장로회가 있고 남장로회가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북장로회가 남장로회보다 좀더 교세가 세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있던 미국에서도 이제 각 국외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는데, 남장로회는 어디로 선교사들을 파송했냐면 우리나라 충남 지역에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충남이라는 곳이 아주 중요한 위치적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 있는데, 충남 서천 마량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한반도에 성경이 처음 전래된 곳이다. 충남 서천 마량포.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미국 군함이 제일 먼저 서천 마량포에다가, 그래서 마량포에 가면 이제 성경이 제일 먼저 전래된 기념비도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들이 충남 서천 지역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많이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왜 드리고 있냐면, 충남 서천이요. 충남 서천. 여기 1921년이니까 동의수세본이 세상에 나온 지 거의 한 20년 만이죠. 1921년 10월 23일 날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팔체진로를 만든 권도원 선생이 여기 충남 서천에서 태어난 거죠. 권도원 선생이 1921년 10월 23일 날 태어났어요. 그리고 10대 시절에 그 남장로의 선교사 활동하던 자기 동네에서 활동하던 남장로의 선교사를 따라서 기독교에 입문했어요. 입교. 네. 근데 이분이 기독교에 입교했다는 게왜 중요한가 하면 그 전까지 한약 이론은 도가 계열 음양 오행 따지니까요. 음양 오행 도가 계열의 학문이라고 할수 있었어요. 한의학은 기존 한의학, 중국에서 비롯된 기존 한의학은 도가 계열의 학문이고 또그 동무이재만 선생님이 만든 동의수세본의 학문적 배경은 또 유교예요. 유교. 그리고 많은 그 동의수세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용어들은 맹자가 쓴 맹자라는 책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동무이재마에게 영향을 미친 서적은 이제 맹자고 그리고 종교는 유학이단 말이죠. 유교. 예. 그러니까 기존 한의학은 도교 계열이고 또 동무이재마는 유교인데 자, 팔체진로를 만든 권도원 선생의 종교적 기반은 기독교라는 거.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러니까 같은 체질 사람의 다름을 얘기하고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다름을 얘기하지만 그 기반하고 있는 이론적 배경이 전혀 다르다. 기독교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건 나중에 또 이제 권도원 선생님이 쓰신 논문을 소개할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 반도가 제가 반도는 이렇게 했는데 반도는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키 열쇠다. 그러니까 해양에서 대륙으로 들어가는 열쇠일 수도 있고 대륙에서 해양으로 전진하는 열쇠일 수도 있고 타라는 게 뭐냐? 타이키 타자는 키배 타면 이렇게 배 방향 잡는 거 예, 여기 선장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그 키라고 하잖아요. 예, 그키 타자예요. 그러니까 대륙에서 해양으로 진출하는 키이기도 하다. 이런 이제 그 서양 의학하고 이 동양 의학의 의학사에서 이제 사람 사이의 다름을 말하는 학문이 그냥 뿌리 없이 튀어나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서양 의학의 시조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을 말한 적이 있단 말이죠. 히포크라테스가 사체액설을 말해요. 사체액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이 네 가지 체액으로 차 있으며, 그러니까 네 가지 다른 체액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체액들 사이에 균형이 맞으면 건강한 상태를 생각했고 모든 병과 심신의 장애는 체액들 중 하나도 모자라거나 넘친다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구성된 체액이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요네 가지 체액으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의학 이론이 19세기의 혈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의학계에서도 아주 주된 이론이었어요. 의학계. 그러니까 서양의학도 지금과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된게 그의 오랜 세월이 아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옛날 의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 의학자들은 굉장히 상상력을 동원한 그런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쁘다 할수 없는 상상력을 동원한 이론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그네네 가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다혈질, 점액질, 그러니까 혈액이 많은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우울질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뭐이 이거 이이네네 가지의 이제 특징들을 보시면 약간 그런 지금과 비슷한 것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느리고 덥석거리기 잘하고 현실적인 변심을 잘하고 신중하지 못하다. 다혈질들은 또 점액질은 냉정하고 침착하고 게으르지 않으나 활발하지 못하고 민첩하지 못하나 끈기가 있다. 예. 그리고 담즙질은 괄괄한 성미에 희노애락의 표현이 빠르고 감정의 영속성은 없다. 나쁜 얘기만 하고 있지, 그죠? 좋은 얘기는 없고.
모든 특징들이 나쁜 것이 표출되는 게 쉽게 사람들한테 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울질, 사소한 일을 크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지나치고 남을 믿지 못한다. 아, 내가 저거 같은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이제 크레치머라는 분은 이거 이제 이 지금으로부터 별로 오래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계신 분이야. 살았던 분인데, 그러니까 예? 1888년부터 1924년까지 살았으니까 예, 우리 20세기에 살았던 분이에요. 예? 비만형, 쇠장형, 퉁쟁형. 그러니까 비만형은 몸이 뚱뚱한 사람들을 비만형이라고 체형별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쇠장형은 이윤석 같이 간을 세자 긴 양자거든요. 가늘고 긴. 그리고 투쟁형은 막 이제 근육 예, 그 골격이 막 발달해 가지고 투사처럼 생긴 사람들을 투쟁형으로 보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본다면 비만형은 약간 태음인에 가깝고, 태음인. 예. 그리고 쇠장형은 소음인에 가까워요. 소음인. 이윤석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투쟁형은 약간 소양인과 또 태양인 약간 일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양의학에서도 이제 이런 사람을 바라보는 이제 구분이 옛날 책에 기록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추라는 책이 있는데, 영추. 그러니까 이게 한의학에 이 우리 기독교 가면 성경에 있듯이 한의학에도 경전이 있거든요. 경전. 그걸 황제내경이라고 해요. 황제내경. 황제내경이 소문이라는 책하고 영추라는 책하고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데, 영추라는 책에 음양 25인편이라는 편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오행 아세요? 오행? 오행이 목화토금수인데요. 예? 목화토금수. 그러니까 요거 오행별로 목을 닮은 사람이니까 목형지인. 예? 그리고 또 불을 닮은 화형지인, 토형지인, 금형지인, 수형지인 다섯 개를 나누고, 그러면 25냐 하면 요걸 다시 목형지인 중에서 또 목에 가까운 사람, 목형지인 중에서 화에 가까운 사람, 이렇게 각도 오행별로 다섯 개씩 나눠가지고 25개를 나눈 거예요. 예, 요런 것이 이제 음양 25인편이라는 곳에서 25가지 사람의 유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정도의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25인편은 그렇고 통천편이라는 또 편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동무이재망 썼던 표현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개가 나오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음양 화평 지인이라는 게 나와. 다섯 개 나눠가지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여기 오태인 논에는. 그리고 동무 선생님도 자신의 책, 무슨 책이라 그랬죠? 동의수세보원의 사상인 변증론이라는 편이 있어요. 네? 맨 마지막 편인데. 동의수세보원의 편 중에 여기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동무이재망의 평가다. 응? 자, 영추서중 유 태소 음양 오행인 논이 있다. 영추서 중에서 이 약득 외형 미진 장리 개 태소 음양인 조유 고석 지견 이 미진 정구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추라는 책에 옛날에 영추라는 책은 지난 시대의 책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예, 영추라는 책에 태소음양인하고 오행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태소음양인은 금방 얘기한 거고, 오행인은 아까 얘기한 25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무 선생님이 이 내용을 보셨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겉모습, 사람이 나타내는 겉모습만 간략하게 정리해 놓았을 뿐이고, 안에 내장, 장기의 원리를 밝히지 못했다. 예, 장기 원리를 밝히지 못했다. 그래서 이처럼, 그러니까 사람들, 이 논편을 지은 사람은
이 논평을 지은 사람은 사람의 다름을 관찰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자마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한참 몇천 년전 사람들은 이거를 안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걸 그리고 안 사람이 있고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책에다가도 넣어놓고 옛날에는 책들이 뭐 지금의 책과는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사람이 그냥 잡고서 정밀하게 계속 연구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의학의 역사에서 없어진 거죠.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의학의 역사에서 없어졌고 이렇게 황제에게 영추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의학의 역사에서 없어졌고 그것을 내가 지금 이제 더 자세하게 밝혀서 나의 일을 펼친다 이런 걸 동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그 심리 검사지 가지고 뭐 하시는 분 선생님 계시다 그랬죠? 심리 검사지 지문 MBTI 아니고? 아, 예. 네. 그럼 거기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요? 손가락? 지문? 아, 지문. 나는 설문. 아, 9개 분류로 나 하는 거. 아, 그러니까 뭘 이제 그 이걸 카테고리를 나눈 건 아니고. 아, 그러면 그거 이제 지문을 이렇게 봐가지고 뭘 판별하는 거예요? 아, 지능도요? 아, 순위? 아, 그뭐 이게 몇등몇등 이렇게 이렇게 몇등몇등 이게 나와요? 뭐 재밌네요. 예, 유럽에서 있는 학문이에요. 네. 아니, 이제 하여튼 그뭐 여러분 MBTI 검사 해보신 적 있어요? MBTI 검사하면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거 이제 융심리학이 뭐 아주 MBTI 검사의 기초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제 심리학 그 현대 심리학을 그이뭐 체계를 잡은 거는 뭐이 거의 시지융인데 그 거기 보면 사고, 감정, 감각 이런 직관 이런 특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사상의학하고 연관해가지고 사상의학 연구자 중에서도 융심리학을 사상의학과 연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직관적인 거는 거의 태양인의 이제 특징이고 사고하는 거는 이제 또이 소음의 특징이고 이렇게 연관해가지고 이제 또 분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심리학이라는 것도 사람의 이제 차이를 관찰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체질이라는 것이 심리에 반영될 수도 있고, 아까 뭐 이제 성격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자기가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영향받을 수 있고 하니까 성격이 처음 옛날에는 뭐 조금 다소곳했는데 지금 괄괄해졌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사실은 자신이 체질에서 본디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쉽게 관찰할 수도 없고 또 그거를 표출하는 거를 언제 어떤 상황에 표출되는 것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격으로 체질을 보는 거는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지났는데 그 관찰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메이저리그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선수 중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훌륭하게 활약했던 선수 한명 있죠. 박찬호. 예. 박찬호는 무슨 포지션? 공 던진 사람이죠. 네. 공 던진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와요. 그죠? 추신수는 뭐 하는 사람? 추신수는 타자니까 하루에 뭐 치치로 나오는 건네 번인지 다섯 번인지 밖에 안 돼. 그리고 수비할 때뭐 나온다고 하지만 공 잡을 일은 별로 없죠. 그죠? 예. 그런데 박찬호가 공을 던지다가 어느 날 있잖아요. 딱잘 던져요. 잘 던졌는데 또 이거를 투수가 던지는 공을 판정해 주는 사람 누구예요? 판정해 주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이름 뭐야? 구심. 예. 구심이 뭘 판정해요? 던진 공이
뭔지 스트라이크인지 또 볼인지 판정해 그죠? 근데 이게 박찬호가 막 타자를 이제 승부하단 말이에요. 막잘 던지다가 한번 있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스트라이크를 넣었는데 구심이 볼 이렇게 해버리잖아. 예. 네. 그럼 어떻게 돼? 박찬호가. 박찬호가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에 막 마음이 흔들려.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저한테 그게 보이거든요. 마음이 흔들려. 그 스스로 막 무너지는 거야. 포볼을 막 줘. 내기를 줘도 막 내보내. 막 내보내. 잘 던지다가. 그왜 그러겠어? 근데 요즘 잘하는 선수 또 있죠. 박찬호 말고 또. 유현진. 유현진은 안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에? 유현진은 심판이 뭐 그러든 말든 뭐 지가 들고 확 던지단 말이에요. 근데 유현진 똑같은 메이저리그에서 뭐 똑같이 동시대에 활약한 건 아니지만 똑같이 메이저리그에서 잘하는 유현진과 박찬호를 봤을 때 자, 이 타임에서 유현진 한번 검색해서 유현진 체구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세요. 유현진 어떻게 생겼어? 자, 보세요 한번. 유현진 체구. 유현진 어떻게 했는지. 유현진 체격.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자, 뭐 관찰하는 거 제가 자, 이것도 훈련이라고 했잖아. 자, 유현진을 한번 관찰하면서 한번 보세요. 박찬호는 어디가 발달했어? 그리고 허벅지가 발달했죠. 박찬호가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박찬호의 어디를 보고 바랐냐면 허벅지를 보고 바란 거예요. 투수는 허벅지. 네. 자, 그러니까 박찬호는 골반 밑으로 허벅지 이쪽이 발달했고 유현진은 어깨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박찬호는 코가 크고요. 유현진은 코가 작아요. 네. 박찬호는 어깨가 넓어요? 넓지 않죠? 네. 좁죠? 네. 그러니까 자, 지난번 우리가 훈련했던 것처럼 최소한 체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유전진하고 박찬호는 체질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생활 태도도 똑같아. 생활 태도도 달라. 네. 생활 태도도. 네. 유현진은 사람들과 잘 사귀는 사람일까요? 박찬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응? 깐깐해요? 박찬호? 에? 유현진이 더 소골소골할 것 같아요? 그거는 잘 모르시는 거죠. 자, 하여튼 그니까 이 박찬호는 그니까 제가 예, 저는 이제 이거 이 하는 거 공부가 제 전공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제 눈앞에 띄는 모든 것을 체질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관찰하거든요. 그러니까 딱제 눈앞에 체질이란 필터가 딱 항상 이렇게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박찬호가 나와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무너질 때 순간적으로 잘 하다가 순간적으로 무너질 때그 상황을 캐치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고 이제 요즘 유현진을 본단 말이에요. 유현진도 무너질 때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 요인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감정이 예민해서 자기가 자신을 이기질 못하는 거죠. 쉽게 흥분하는 거죠. 쉽게 흥분하는 거. 조절이 안 돼. 흥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상처를 받았어. 아, 나는 분명히 스트라이크를 던졌는데 저 구심이 볼을 줬어.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야. 상처에 예민한 거야. 네.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 흥분되는 거야.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고 흥분되니까 어떻게 해? 컨트롤해야 되는데 똑같이 건데 던졌는데 조금 전에 던진 거하고 지금 던진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볼로 던져 버리니까 그게 자꾸 마음에 자꾸 남아 있어. 그러니까 못하니까 더 흥분돼. 못하니까 더 흥분돼. 그런 분 있죠? 손들어 보세요. 그런 분 있어요. 자백하세요. 내가 그래. 네네.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교실 대반 다르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구나. 예. 네,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거나 말거나 예민하거나 최소한 두 가지 체질의 특성을 알았죠. 두 가지 체질의 특성을 알았죠. 그러니까 유현진은 그러거나 말거나 박찬호는 예민하거나. 네. 네, 그 하여튼 여기 이제 사고 감정 감각 직관 말씀드렸고요.
체질침을 제가 이제 시술을 해드렸는데, 요거는 몇 곁다리로 좀 말씀드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체질침은 시술하는 부위가 양손, 양발에 팔꿈치 아래, 무릎 아래에 있는 혈자리 맞습니다. 팔꿈치 아래, 무릎 아래에 있는 혈자리에 있는 60개 혈자리를 쓰는데, 자, 일반 한의원에 가면 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침을 꽂아 놓죠? 그걸 유침한다고 하거든요. 꽂아 놓는 걸. 근데 체질침은 꽂아 놓는 침법이 아니에요. 꽂아 놓는 침법이 아니고, 혈자리를 그냥 자극만 주는 거예요. 자극만 주는데, 또 어떻게, 여기 찔렀다, 저기 찔렀다, 여기 찔렀다, 저기 찔렀다 했어요. 그죠? 네. 찌르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리고 횟수가 있어요. 횟수. 어떤 혈에 몇번 찔러야 되는지 횟수가. 그게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체질침이 다른 여타의 한의원에서 쓰는 다른 여타의 한의사들이 쓰는 다른 치료법과 아주 특별하게 다른 침인데 체질침. 그러니까 권동 선생님이 맞는 체질침이 1번이고요. 가장 효과가 빠른 치료법이에요. 팔찌를 치료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빠른 치료법. 그리고 두 번째가 체질별로 되어 있는 한약이 있어요. 체질 한약. 예. 팔체질의학 치료 도구. 그리고 세 번째는 체질 영양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사요법, 식이법. 네. 체질별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네. 이렇게. 요거를 여러분들 뭐 한방 관련 강좌 들으셨던 분들은 들으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방에 1침, 2구, 3약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걸 이제 제가 빗대 가지고 만든 용어가 있어요. 1침, 2약, 3식. 1침, 2약, 3식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치료 도구인데, 그러니까 체질침이 탄생하게 된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는 거예요. 체질침이 탄생하게 된.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한약은 팔체질에 고유한 한약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약 쓰는 방법은 이재만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써요. 예. 네, 그러니까 체질 한약은 이재만 선생님이 갖다 놓은 사상별로 나눠지는 한약을 우리가 빌려다가 팔체질 한약법에 쓰게 되고, 이게 고유의 팔체질의 고유한 한약 방법은 없다. 고유한 영양법은 있지만 고유한 한약 치료법은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국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한약 서적, 아까 말씀드린 황제내경 말고 중요한 서적이 상한론이라는 서적이 있어요. 상한론. 거기 위에, 제일 위에 있는 대륙 적힌데, 대륙 옆에 상한론이라는 서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서적이냐면, 옛날에는 전염병이 많이 돌았잖아요. 전염병이 많이 돌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전염병들이 돌아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중국에서도 전염병이 많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그래서 그런 전염병을 연구해가지고 전염병에 대한 치료 대책을 써놓은 책이 상한론이에요. 그리고 한방에서는 가장 최초로 성립한 임상서고요. 지금도 아주 중요도가 아주 전혀 변하지 않은. 그러니까 한방 임상서에 기초되는 서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책이 뭐냐면 난경이라는 책이에요. 난경. 옆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난경이라는 책이에요. 어려울 난자에다 쓴 거. 난경은 무슨 책이냐면 맥을 보고 침을 놓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써져 있어요. 난경에. 맥을 보고 침을 놓는 얘기들이 써져 있는 그런 중요한 책인데, 이런 이제 동양의학의 여러 가지 지식들이 조선으로 넘어왔죠. 조선으로 넘어와서 선조 시대 때 뭐가 있었어요? 선제. 예. 선조 아드님이 누구예요? 선조 아드님. 선조 임금 아드님. 광해군.
예, 네, 광해군이죠. 선조께서 그때 이제 이 궁중에 있던 의관들한테 명을 내렸어. 지금까지 중국에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책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이 조선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 관련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책을 써라. 선조가 명을 내렸어. 그래서 그것을 명 받은 사람이 허준 외에 여러분, 선조 시기에 허준 외에 여러분이 그 명을 받아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편찬한 시기에는 혼자 하신 게 아니라, 허준 선생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일을 맡았어. 그런데 이제 큰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조 시대 때다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이제 임금이 올라가지고 광해군 시대 때 그때는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다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허준 선생 혼자 일을 마무리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책인데, 어떻게 위대하냐면 그 전까지는 중국에서도 이런 책이 성립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동의보감이라는 것은 어떤 책인가 하면 백과사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백과사전. 그러니까 이거 무슨 병에 어떤 증상에 어떤 처방을 써라. 그리고 중국에서 나는 약재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서 나는 약재들, 그리고 한반도의 사람들이 즐겨 찾던 치료법들, 이런 것들도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백과사전.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정하는, 중국으로 역수출했으니까요. 중국도 인정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 서적을 허준 선생이 만드셨고, 그게 이제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동의보감이 이미 성립했어요. 그리고 또 침법이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팔꿈치 아래 무릎 아래에 있는 혈자리를 오수혈이라고 하는데요. 오수혈이라고 해요. 오수혈. 오수혈. 여기 오수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행적 의미가 있어요. 혈자리마다. 목과 토공술은 오행이라고 하잖아요. 오행적 의미가 있거든요. 오수혈에는. 그래서 이미 중국 대륙에서도 기초적인 어떤,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진 않은 이 오수혈을 오행적 의미로 이제 이론을 세워가지고 침법을 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한반도로 넘어와가지고 1600년경에, 1600년 중반쯤, 지금 연구자들은 1600년 이전이다 하고 이제 그 연구하신 분이 하는데, 1600년쯤 될때 사암도인이라는 분이, 사암도인. 이분은 성함이 뭔지도 모르고 직업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동굴에 뭐집 짓고 살았다고 그냥 사암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좀 곤란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스님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사암도인이 이런 중국에서 들어온 그런 보사법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행에 따라 가지고 침을 놓는 법을 보사법이라 하는데, 보사법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침법을 만들었어요. 그걸 사암침법이라고 해요. 사암침법. 그러니까 이게 출판하려면 어떻게 했다고? 출판하려면? 개인이 출판하려면?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사암침법에 관한 어떤 써놓은 거, 필사. 사암도인이 자신의 침법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종이에다가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판을 못했어. 종이에 써놓은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거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자기도 베껴야지. 자기도 베껴야지. 그런 거 뭐라고 하죠? 필사본. 이게 계속 필사본으로만
이 사람도 뺏기고 저 사람도 뺏기고 이 사람도 뺏기고 저 사람 뺏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뺏긴 거랑 저 사람 뺏긴 거랑 다를 수도 있죠. 예. 필사본의 가장 맹점은 그거란 말이죠. 출판 말고 출판도 활자를 잘못 넣어서 출판 원본하고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필사하는 사람이 또 이거를 글씨 쓰는 사람이 정자로 잘 써주면 모르는데 막 흘린 채로 막 써놓으면은 그걸 필사하는 사람이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할수 있다. 그러니까 필사가 1600년부터 계속 한 300년 동안 한 300년 동안 여러 사람이 여러 계통으로 필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서로 달라. 필사본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암치법은 필사본으로만 거의 300년간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스님일 거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집에 주로 있어. 절집에. 무슨 동네 법무사면 법무사, 또뭐 전라도 송광사면 송광사 이런 절집마다 사암치법 필사본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절집에서 선방의 스님들이 자기들 치료하려고 서로 이제 가르쳐주고 했던 것들이 이제 필사본들이 막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오면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이걸 처음 이제 활자로 해가지고 책으로 냈어요. 예, 그러니까 1920년대쯤 돼서 최초로 사암침법이 책에 모든 전편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책에 실리게 됐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항상 이 치료법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관심 있겠어요? 아까도 이그로 선생도 아팠다고 했잖아요.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기 죽산 선생님 어떻게 읽어? 죽산 다케야마 또 신이치로 이치로는 무슨 뜻이야? 뭔 뜻이야? 이치로는 마지라는 뜻이죠. 그 남자 중에 마지. 예, 그 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보건신문 같은데 유력한 신문이 아니고 보건신문 같은데 기자하던 분인데 평생이 병약해. 평생이 병약한데 어떻게 병약하냐면 일생의 반이 요양이야. 그러니까 양력 이렇게 나오면 어떤 데 일하다가 어떤 데 요양. 어떤 데 일하다가 또 요양 이래. 일생의 반이 요양이야 이 사람은. 예.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언론계 종사하고 자신이 아팠으니까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치료하는 분들이에요. 치료하는 분들. 여기 옆에 있는 분들 야나기타니 소레이 이노우에 에리 혼마 쇼하쿠 뭐 오카베 쇼도 이런 분들은 다 아니 치료한 사람들인데 본인들도 아픈 사람들도 있어.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서로의 모임이야. 이거를 모임이 뭐냐면 고전 연구회라는 모임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고전 연구회. 근데 고전 아까 침 넣는 맥잡고 침 넣는 이게 책이 뭐라고 했어요? 맥잡고 침 넣는 책. 중국에 난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난경을 연구하는 모임이에요. 난경을 연구하는 모임.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다케야마가 여기 주로 많이 이 사람들한테 치료받아 다녔어. 친해. 친해, 친해. 근데 어느 날, 그 한반도 조선반도에서 전해진 필사본을 이 사람이 얻게 됐어. 다케야마가. 딱 보고는 이게, 이 사람은, 야, 이게 굉장히 엄청난 책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야. 예.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일본서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오행을 따라가지고 침을 이렇게 막 하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런 침법이. 그리고 일본은 결정적으로 메이지 유신 하면서 하인사 제도를 없애버렸어. 일본은 아예 그냥 자기는 무조건 서양식으로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이 동양적인 거 아주 이런 것들을 아주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국가적으로 하인사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그 아주 굉장한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들고 와가지고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약간 대장 같은 분이에요. 유곡소영이라는 분인데 야나기타니인데 그 일본은 이 뭔가를 이 의학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본은 어떻게 해야 돼? 응?
아니, 그럼 어떻게 선생 집에 들어가지? 자, 조훈현이 저기 바둑 배우러 가가지고 어디 갔어? 기따니 문화에 들어가서 자 그냥 들어갔죠. 그리고 또 이창호 조훈현이 가르칠 때 어땠어?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먹고 자고 자 먹여주면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 여기는 일본은 그렇게도 배운단 말이야. 다 들어가 술집에 들어가서 마당도 쓸고 심부름도 하고 하면서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서로 그런 관계로 얽혀 있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 그런 관계들인데 그런 이제 또이이 야라기 따위라는 분은 그 전에 이걸 하기 전에 사암칩을 만나기 전에 이미 일본에서 기숙 친구 학교 같은 걸 운영하던 분이에요. 기숙 친구 학교.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갖다 바쳤어요. 야나기 따위한테 갖다 바쳤는데 야나기 따위가 보고서 굉장히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이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이 고전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침 이론의 배경이 난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의 배경이 되는 것도 이제 공부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사암칩법을 마치 자기네가 만든 것처럼, 예. 이걸 이제 오행침이라고 하고, 오행침. 사암칩이라면 자기네 거 아니라고 할까봐 오행침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막 이제 공부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막 서로 막 이제 각 지역마다 연구회를 막 이제 고전 연구에 지부들을 통해 가지고 막 전파하기 시작해서 일본 열도가 막 이제 이 오행시임에 그냥 유행이 된 거예요. 너무나 획기적인 치료법이니까. 예. 이 열도가 막 유행이 됐어.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이제 여기 예, 여기 혼마 쇼학과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정리를 잘하는 분이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가 이뤄낸 결과물들을 다 책으로 막 펴냈어요. 책으로 펴냈어. 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책이 이제 당시에 그 중국은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제 일본에 이제 먹혔다가 그리고 또 이제 공산당이 또 이제 그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막 싸우느라고 중국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잖아요. 1940년대 50년대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장제석은 쫓겨가가지고 타이페이도 예, 대만을 쫓겨가서 또 중국 본토에는 뭐가 생겼어? 모택동이 공산 정부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무슨 자신들의 어떤 학문 체계를 정리할 여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은 어떻게? 한국은 전쟁을 겪어가지고 이미 뭐 있는 것들 다 없어지고 불타고 건물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한의학 관련 책들이 나올 여력이 안 되던 시기였단 말이죠. 권동생이 언제 올라왔다 했어요? 1954년도에. 1954년에 올라와봤자 뭐 전후에 서울 거리가 뭐 오죽했겠냐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책이라 만약에 한의학 관계 책이 있다면 어느 책이 있었겠냐 말이죠. 일본 책. 일본은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전쟁이지만 그래도 피해가 많지 않고 그래서 일본이 나름대로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그이 한의학 관련 특히 침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출판했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침술과 관련된 책들을 일본이 많이 편찬했다. 네네. 그렇게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금은 귀금속 중의 귀금속으로 보화의 대명사요, 최고 최상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금관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왕관이며 상 중에 금상과 메달 중에 금메달은 다 최고 최상의 뜻을 함축한다. 그죠?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예. 금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네. 그런데 이 만고의 찬금론, 금을 찬성하는 데 반하여 금에도 독이 있다라든가, 금이 몸에 닿으면 병이 생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긍정받을 수 없는 독한 말이 될 수가 없다. 누가 그런다면, 금 속에 독이 있고, 금이 몸에 닿으면 나쁜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누가 퍼뜨리려고 하면, 긍정하는 사람보다는 부정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나, 금에는 분명히 독이 있다. 거기다 빨간 줄탁 그으세요. 여기 실례를 들어보자. 약 15년 전, 모 여중 학생을 그의 어머니가 데리고 왔는데, 왼쪽 광대뼈가 오른쪽보다 두드러지게 나왔으나, 분명히 부은 것은 아니며, 색깔도 양쪽이 다 다름이 없었다. 그 어머니의 말로는 어느 날 갑자기 왼쪽 광대뼈가 아무 통증도 없이 보기에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더라는 것이다. 아까 우리 이런 얘기 했죠? 예. 네. 권박사님이 같은 동네 살던 세댁이. 근데 여기 또 권박사님이 이제 그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또 경험했다는 거 자기 진료실에서. 그래서 몇 군데 병원에 데리고 다녔으나 가는 곳마다 원인을 알수 없고 병인지 아닌지도 알수 없으니 더 두고 보는 수밖에 없다고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데리고 왔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호흡 내려가면 두 번째 신뢰는 27년 전 어느 동경에서 찾아온 일본인 부부는 외견상 건강하고 지금껏 병을 알아본 적이 없다는데 얼마 전부터 이유 모르게 입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건다. 입이 마르기 시작했다. 예, 입이 마르는 분은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입안 전체와 인후 그리고 기관지 상부까지 만나 견딜 수가 없어서 유명한 병원 다 가본 데가 없는데 한결같이 아무 이상이 없다. 근데 이제 계속 그러다가 이제 입마름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자기 입이 마르다가 다 몸이 다 말라버리면 다 죽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 환자분이 일본인 부부가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는이라고 나오죠. 세 번째 예는 얘기를 할게요. 어떤 운동선수에 관한 얘기예요. 운동선수. 예. 네. 그런데 1988년에 우리가 나라에서 뭐가 열렸어요? 올림픽 열렸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이 몇명 있거든요. 금메달 지금 이제 송 선생님이 탁구 선수 얘기했는데 탁구에서 금메달 딴 사람 얘기란 말이지. 탁구 남자 탁구? 남자 탁구 탔죠? 못 땄나? 남자 탁구 땄나? 윤한규가 땄나? 모르겠다. 그건 이제 여자 탁구 선수 탁구인데 복식 누구? 현종아요. 현종아도 그 복식팀이었고 현정아 말고 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올림픽이 열리면 올림픽에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면 뭐가 돼야 돼요? 국가대표가 돼야 되죠. 예, 네, 국가대표 뽑아야 나갈 수 있죠. 국가대표 뽑으면 못 나가죠.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국가대표가 되면 어디로 가요? 태릉선수촌. 그 이제 이 선수가 이 탁구 선수가 태릉 선수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훈련을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그 여자 탁구 대표팀의 감독님이 누구냐면 유명한 여자 탁구 선수 여 선배 얘기해 보세요. 이예리사다. 이예리사가 누구랑 정현숙이란 분과 사라예보 세계 탁구 선수권 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 땄던 분이죠. 이예리사 씨가 이제 감독하고 있을 때야, 이예리사.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훈련하다 말고 픽 쓰러지는 거예요.
훈련 하다 보면 괜히 픽 쓰러져.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보기에 안타깝잖아. 예. 그래가지고 야야야 모모야 너 이리 와봐라. 너왜 그러냐 했더니 나 자기도 모르겠다. 자기도 모르게 괜히 쓰러진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혜리사 씨가 이제 기독교 신자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아름 아름 해가지고 우리 권도원 선생님 이제 그 기독교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 예. 당시에는 온누리교회 장로님 온누리교회 아세요? 예. 동부이촌동에 있는 큰 교회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장로님인데 하여튼 그래 알아서 그러면 저기 중구 신당동에 있는 재선하님을 가봐라 어머니랑 같이 가봐라 소개한 거지. 그래서 갔겠지? 이제 갔다 왔어. 딱 들어왔는데 이제 권 박사님이 딱 보시고 무슨 일로 왔어? 그런데 엄마가 옆에 있다가 얘가 이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림픽 나가려고 이제 테너 선수촌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쓰러진다. 한 거지. 그권 박사가 딱 보고 맥도 잡기도 전에. 예? 맥주 잡기 전에 딱 보고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 했겠어? 금리가 있구만 그런 거지. 이발 들춰보지도 않고 금리가 있구만. 이거 깜짝 놀랐지 둘 다. 무슨 말씀을 그런 이상한 말씀 하시냐. 깜짝 놀랐죠. 예? 그 이제 엄마가 생각해 금리 있다. 그래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아. 금리를 한 시기랑 실어진 시기가 비슷한 것 같아. 본인이 생각하기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에? 진료실에 올라가가지고 진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권 박사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겠어? 금리를 빼야 되겠구만 그런 거지. 어떻게 빼야 돼? 아니 어디 가서 빼야 돼? 그 이제 그 가서 저기 여기 금리 한 치과에 가가지고 금리를 빼시오 된 거지. 예? 그 이제 엄마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믿음이 가진 않지만, 예? 그 이제 유명하단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딸을 데리고 어디 갔어? 치과 가서 치과 갔대. 치과 선생님이 뭐라 그래? 무슨 일이냐? 그때 알아 이제 뭔 일이냐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갔더니 금리를 빼라 그러더라.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치과 선생님 뭐라 그랬겠어? 치과 선생님이 미친놈 그런 거지. 에? 미친놈 그랬겠죠 그죠? 이 선수 엄마도 그 선생님 앞에서 미친놈 소리가 났을 거야 그냥. 미친놈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랬을지도 몰라. 미친놈 그래. 엉덩이를 뻥 차가지고 쫓아보냈어. 안 된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내 앞에 와가지고 하고 있냐고 쫓아보냈어. 돌아갔어. 갔더니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미친놈 그러더라고. 쫓겨왔다 못하고. 그래 이제 권 박사가 이제 전화번호를 돌렸어. 예 뭐뭐 원장님 내가 여기 한의원의 원장인데 예? 이 선수가 금리를 빼가지고 발생할 모든 나쁜 일이 발생하거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예? 걱정하지 말고 빼주쇼.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어. 그랬더니 거기 가서 금리를 뺀 거죠. 그 어떻게 됐어? 아, 빼고서 어떻게 됐냐고. 금리를 빼고도 금메달 딴 거죠. 예, 거기다 써놔요. 금리를 빼고서 금메달 따다. 그게 누구야? 양형자야, 양형자. 키가 큰 사람, 양형자, 예. 거짓말 같아요, 그죠?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아. 그럼 자,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뭐요? 아이, 가만히 있어 봐요. 넘어가지 말고. 자, 금리가 해로운 사람이 있다. 에? 금리가 해로운 사람이 있다. 금리가 해로운 체질이 있다. 뭔 체질이냐? 금량 체질이다. 자, 그러면 이 금리만 해놓을까요? 금량 체질한테는
금님은 해롭겠냐고. 모든 금. 금니, 뭐, 금 귀걸이, 금 팔찌, 금 목걸이, 모든 금을 몸에 지니는 건안 된다. 네네, 금양체질은. 네. 은도 안 됩니다. 네.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티타늄 가지고 해야 돼. 티타늄. 임플란트 만들 재료, 금속, 티타늄이랑 금속이 있어. 예, 그게 비싸요. 하여튼, 자, 예? 금리가 해로운 사람이 있다. 금리가 해로운 체질이 있다. 그 체질은 금량 체질이다. 네. 네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